지금 여러분 할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오늘 학교 프린트 하고 목요일 날에 또 여러분 이거 내신 파이널 문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또 이제 그 최종 논문 쭉 한번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복구하면서 좀 되게 좀 빠듯하니까. 근데 원래 능률은 끝에 오는 거예요. 원래. 너무 빡빡해 지금. 우리가 조금 시험 기간을 넉넉하게 했는데 초반에 채점한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너무 조금 시간을 좀 날렸어. 다 준비되냐? 네. 네. 그래서 128쪽 보시면 functions 보세요. functions, study points. 거기 두 단째 사과 특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I'm worried about 걱정한다. I'm worried about 땡땡. 땡땡에 대해서 걱정한다. 연습해요. 두 번째는 Can you tell me how to 부분입니다. 그래서 how to 의문사 to 부정사면 의문사 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how to는 어떻게니까 방법이라는 뜻으로 의역이 돼서 방법을 좀 말해줄래? 그죠? 나에게 방법을 말해줄래? 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핵심 표현이니까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9쪽에 거기 스크립트 있죠? 2번에 스크립트 써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좀 해놓으시고요. 자,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두 명씩 시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못합니다. 제가 좀 빨리 해석하고 중요한 거 포인트 잡고 본문으로 바로 갈게요. So, my school students leave so much food on their plates. I'm worried about wasting food. 자,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그들의 접시에 leave, 남긴다. 그렇죠? 나는 여기 표현 나왔죠? 걱정된다. Wasting food.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Right, 맞아. That's a big problem. 큰 문제예요. We should not put too much food on our plate. 우리는 너무 많은 음식을 접시에 남기면 안 돼. You're right. 너가 맞아. We shouldn't.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거기 I'm worried about 다음에 wasting 있죠? ing 붙인 거 거기 동그라미 포인트 그거 하나 적으면 되겠다. 그래서 I'm worried about what about이 품사가 뭐죠? 전치사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뭐 동사의 ing 그죠? 이 ing 정치는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죠? 음식을 남기는 것이 걱정되는 거니까 동명사 ing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얘들아 we should not put too much 있죠? much 동그라미 되게 쉬운 건데 money랑 many의 차이가 뭐니? 얘들아 셀수 있어요. 셀수 much는 셀수 없는 거 many는 셀수 있는 거. 근데 food라는 게 생각해보면 셀 수 있는 것 같지만 음식 전체를 나타낼 때는 셀 수 없는 그냥 불가사 명사 처리합니다. 알겠죠? 음식 하나, 두 개, 세 개 할 때 셀 수 있어. one food, two foods, three foods 할 수 있지만 음식이라는 거를 가리킬 때는 셀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much 다음에는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x 간단하게 쓰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자, 그 다음에 130 쪽에 스크립트 보겠습니다. 네. 얘, 니네 사과 명령수가 없는데? 맞아. 사과만 사과 명령수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니네 이거 터틀 나오는 거, 이거 나와? 선생님 다 읽었는데? 숙제 있었는데 저희가 안 했. 이거 나오는 거 이거 여기 뭐 여기에서 하긴 했으니까 나올 것 같아요. 상과 영문이 없다고? 영문이 영문이 단어 단어. 정아 정아 했어? 준영이 안 했어? 나도 텍스트를 잡고. 학교에서. 우리 아직 안 했어. 알았어. 학교에서 영역을 저거 토출 난 아직 안 했어. 그 동기반 아직 안 했어. 그 살짝 나온 걸로 있었어. 아무 동기반은 안 했어. 살짝 나온 거 있고 공식적으로 막 해석하고 막 공부하고 그런 거 안 했어. 우리가 없는 거 아니야? 자, 다시 추가합시다. 오케이.
이따 한번 찾아봐. 네, 학교 가서도 찾아볼게요. 보겠습니다. Did you watch the documentary last night? 지난 밤에 다큐멘터리 봤니? No, I didn't. 안 봤어. What was it about? 뭐에 대한 거였니? What was it about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거였어. The earth is getting hotter. 지구가 갈수록 더워지고 있고 and sea levels are going up.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 I'm worried about the earth. 나는 지구가 걱정이 돼. I've heard about the problem before. 전에 들어본 적 있어. Some islands are disappearing. 어떤 섬이 사라지고 있대. So people are losing their home. 집을 잃어버리고 있어. Yes, it's terrible. 끔찍하지. Is there any way to stop it? 멈출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We can save energy. 에너지를 조작할 수 있어. We should turn off the lights when we don't need them. 필요 없을 때 불을 꺼야 해. We should also use fans instead of air conditioner.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어. Those are great ideas. 좋은 생각들이네. Try to do those things right away. 지금 당장 이것들을 하려고 노력해야겠다.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줄에 last night, last 동그라미. 우리 이거 last 땡땡 현재완이라고 할 때 한참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ast 땡땡 나오면 현재완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반드시 무슨 시제? 과거 시제랑 쓰는 부사 표현이죠. 그렇죠? last 땡땡 하면. 그래서 여기서 have you watched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have you watched last night 이렇게 하면 did you watch 라고 정확히 지금 된 걸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줄에 getting hotter 있죠? 네. 그렇죠? get hotter. get 비교급 보겠습니다. get 플러스 비교급. so get이 없다, 주다, 만들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형식 동사를 쓰였을 때는 되다라는 뜻이죠. 되다. 이런 상태가 되다. 그래서 비교급이 붙으면서 점점 더 엄마가 되다라는 뜻으로 비교 표현이 좀 붙은 되다 표현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이제 I'm worried를 거기다가 잡았네요. 이번에는 뭐 단순하게 우리 항상 사람 감정, 사물 감정으로 구분하는 거. 그래서 I'm worried니까 PP죠. PP는 뭐의 감정? 사? 남의 감정이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사람 감정 봐보면서 PP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포인트는 단순하게 쓰는 게 좋죠? 네. 간결하게 쓰는 게 좋죠. 편하니까. 이해만 잘하면. worried도 뭐. 네, I'm worried about 해서 worried에다가 네. 과거문사에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중에 현재 완료 나옵니다. have heard 나오고 거기다 하지 말고 뒤에 before에다가 포인트 쓰세요. before에다가. 자, 그래서 have PP랑 before랑 만나게 되면 이거는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이 되죠? 그렇지, 경험이죠. 그렇죠? 현재 완료의 경험이다. 전에 해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치? before가 없더라도 here라는 동사가 나오면 그냥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들어봤다죠. 뜻이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disappear라는 동사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나타나다, 사라지다, 발생하다 이런 동사들은 다 자동사, 혼자 쓰는 동사. 즉, 혼자 쓰는 동사는 수동태를 좋습니다.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disappear는 수동태를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are being disappeared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집중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anyway 다음에 to stop 동그라미 to stop. 자, 투부 정사는 무조건 용법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죠. 거기서 투부 정사는 무슨 용법일까? 형용사. 왜 형용사라고 할 수 있죠? 웨이를 꾸미면서 멈추는 방법이라고 해석이 되죠. 앞에 있는 명사를 투부 정사가 꾸미면서 는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지나고요? 그치? 그럼 이제? 자, 그 다음 줄에 turn off, 동그라미 turn off. 자, 무슨 뜻이야? 끄다죠. 그래서 turn off, 이런 걸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쵸?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turn off 다음에 the lights라는 목적어가 뒤로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순이 이렇게도 가능합니까? Turn the lights off도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turn off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turn off A랑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목적어의 자리 여러분들이 짚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lights를 them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명사로 바꾸면 뭐만 되죠? 요거만 됩니다. Turn them off만 돼요. Turn them off. Turn off 되면 안 돼요. Turn them off. 근데 이건 일반 명사니까 중간이랑 뒤가 다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은 두 번째 주, 그 다음 주 instead of 이거 뜻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Instead of가 뭐지? 대신에 라는 뜻이고요. of가 반드시 붙어야 붙이다가 되는. 자, 마지막 주에 trying to. try는 무슨 목적이죠? 줄목취. 자, to랑 안데 뒤에 to가 오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 된다? 노력하다가 된다. ing는 시도하다가 된다. 여러분들 다 아는 거지만 자, 마지막 줄 ride away는 지금 당장 right now예요. 오케이? ride away 하면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뜻만 잘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1쪽 갑니다. 자, you look nervous, what's wrong? 너 긴장돼 보인다. 무슨 일이야? I'm worried about speech content next week. 다음 주 스피치 대회 걱정돼. The speeches are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그 스피치는 환경 문제와 그들의 해결책에 대한 것이야. What are you going to talk about?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I want to talk about soil pollution. 토양 오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I can't find enough information. 충분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 What about water problems then? 수질 오염에 대한 건 어때 대신에? I read an article and it said that we don't have enough water. 내가 한 기사를 읽었는데 여기 we는 과거형이죠. 그리고 it said 그 기사는 말했어. 우리가 충분한 물이 없다고. I'm worried about it. 나 진짜 걱정돼. I think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that problem. 그 문제에 관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But isn't here enough water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물이 있지 않니? No, 없어. In some country, 일부 나라에서는 people are in danger.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어. 왜냐하면 they don't have enough water, 물이 없기 때문에. Our country could have this problem in the near future.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가까운 미래에 가질 수도 있어. Oh, I didn't know that. 몰랐네. I'll talk about that problem and its solution. 나는 그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Thank you for your advice. 조언해 줘서 고마워. 자, 포인트는 많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줄에 룩은 좀 짚고 넘어가야죠. 그죠?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무슨 동사? 감각 동사. 이형식 감각 동사 룩. 얘는 보다가 아니고 오, 이, 다 라는 뜻일 때 뒤에는 품사가 형용사가 나온다. Nervously가 아니고 nervous. Nervous, 형용사. 그 다음에 포인트는 아니지만 얘들아, I can't find enough information 있죠. in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정보 하나 둘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지만 할 어머는 없어요. enough information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쓸 수 없는 명사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표기해 주시고 포인트는 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what about, how about 여러분 이거 다 익숙하죠? 뭐뭐는 어때? 라는 제안 표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 read가 아니고 read라고 읽으셔야 되고 과거형입니다. 읽었다. 그래서 뒤에 end 다음에 it says 아니라 said죠. 네, 시제일치 됐습니다. 시제일치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I think 그 다음에 그 think의 목적절로 이끄는 접속사 대시 거기 하나 생략이 됐죠. 거기 써주세요. think 다음에 that 하나 생략이 됐다. 자, 그 다음에 isn't there에서 isn't 동그라미. 자, 이거는 의문문이긴 하지만 잘 보면은 여기 동사가 있고 그쵸? 여기 there가 나왔고 그쵸? 맞죠? 원래 there가 제일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되죠? 어순이? 바뀌죠? 네. 그쵸? 근데 지금 이거는 의문문이니까 동사가 제일 앞으로 나간 거예요. 주어 역시나 아직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단수 복수는 얘가 해 이 주어가 여기 있는 스피치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꾸 되시면 여기서 주어는 워러죠. 물 셀 수 있니? 아니요. 없죠? 단수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답변에 no라고 했죠. 이거 조금 집중해 봅시다. 뭐냐면 쌤이 항상 강조하지 영어는 자기 중심의 언어. 좋아요. 자기 중심의 언어다. 상대방이 긍정 표현으로 물어봤든 부정 표현으로 물어봤든 그거는 다 쌍 개무시하고 내가 맞으면 yes, 내가 아니면 no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은 그랬죠. 야, 물 없지 않아? 그럼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어, 물 없어져. Yes, no water. 맞습니까? 근데 영어는 그딴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생각할 때 물이 없으니까 no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no는 어, 물이 없어야.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알겠지? 그거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people are in danger 밑줄 포인트 be 전치사 in danger입니다. be in danger 무슨 뜻이에요? 위험에 처하다죠. 위험에 처하다. 이 in danger 전치사 in 쓴다는 거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다음 줄에 보면 our country 다음에 could 나왔죠. could. 네.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쌤이 예전에 한번 여러분 일반서 할 때 얘기한 적이 있어. 얘들아 could는 can의 과거형이 아니야. 라고 하면 얘기는 기억납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저는 그럼 영어를 잘못 배운 건가요? 그럴 수도 있다. 100%는 아니지만 자 여기서 could가 과거형이 아니라는 게 제일 뒤에 있는 단어에서 단서가 나옵니다. 먼저 in the near future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could는 할 수 있었다는 과거가 아니고 가능성이 낮은 미래에 대한 추측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could는 이거 과거 시제 나타내는 거 아니고 약한 추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could 나오고 뒤에 future 나왔는데 이거 어, 과거형인데 틀렸네 하면 안 된다고. can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알겠어?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조동사 could라고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어려운 조동사. 알겠어? 자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어드바이스 단어. 자 조언 셀 수 있으니까 네. 못 씁니다 영어에서는. 오케이? To advises, 쓰리 advises 못 한다고. 그죠? 네, 쓸 수 없어. 절대 S 붙이면 안 돼요. 네. 포인트 다 썼어? 네. 하고? 응? 뭐라고 하는데 쓰고 있냐고. 현아, 잘 쉬고 있어? 쉬었어요. 무릎 왜 또 다 나왔어? 쉬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다. 여기는 나왔네. 왔네. 일단 해봅시다. 134쪽. 안 읽고 바로 해석할게요. 자, 이 부분을 봐라. 어떻게 쓰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축구를 30분간 해라. 그러면 불빛이 들어온다. 너는 그 조명을 어디서든 쓸 수 있다. 와, 흥미롭구나. 입니다. 자, 포인트는, 자, 텔 동그라미. 다음, 하우스 동그라미. 자, 거기서 텔은 몇 명씩 동그라미 쓰였니, 얘들아? 텔. 텔 다음에 사물이 먼저 나오면 3형식인 거고. 사람이 먼저 나오면 사형식인 거죠. 몇 형식이야? 사형식이죠. 그쵸? 자, 거기서 텔은 사형식, 사람, 사물, 요거는 수여동사 구조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순서를 바꾸고 툴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용식이다라고 신경 쓰고 how to 부정사 이거 무슨 뜻이라고? 뭐는 방법, 뭐 어떻게 뭐 하는지 how to 부정사. 자, 그 다음 줄에 play circle, play 동그라미. 자, play 다음에 운동도 올 수 있고 악기도 올 수 있죠. 네. 그쵸? 근데 만약에 목적은 운동이라면 앞에 정관사, 더나, 반사, 더를 쓰지 않는다. 이거 무관사죠. 그쵸? 여기다 더 쓰면 안 됩니다. 전혀 없네요. 우리 특기 포인트 잡자, 지금. 저 학생이었어? 학생이요? 학생이요? 하는 여기까지 진짜 이따 이거 두고 가세요. 네.